다음으로 대청소가 필요한 곳은 바로 차량 시트인데요. 이번에 사용할 건 다름 아닌 클렌징 크림. 크림을 마른 천에 묻혀 이렇게 살살 닦아내주면 클렌징 크림의 기름 성분이 시트에 묻은 얼룩을 말끔하게 치워준다는 설명. 어때요? 깨끗해졌죠? 다음 청소 도구도 특별합니다. 바로 알콜과 면봉인데요. 여름 내 틀었던 차량 에어컨. 특히 에어컨 송풍구는 습도가 높은 만큼 관리가 필수인데요. 알코올을 적신 면봉으로 닦아내니 이렇게나 때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.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깨끗. 대청소 성공입니다. 아, 이제 청소 다 끝나는 거야? 아직 안 끝났습니다. 그 차량 내부 소독을 해야 합니다. 아, 그럼 어떻게 하나요? 그건 제가 못하고요. 그 전문가한테 맡기러 가야 합니다. 곧장 전문가를 만나러 온 길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내부 소독. 네, 내부 소독하러 왔습니다. 아, 소독이요? 네네. 네네. 어떤 향으로? 피톤치드 향으로. 피톤치드 향으로. 네, 알겠습니다. 안 했습니다. 그런데 차량 소독은 도대체 왜 하시는 거예요? 예, 이제 곧 추석이니까 그 추석이 되면은 장시간 차를 몰잖아요. 그러면은 그 차 안에 공기도 중요하고 그 가족들도 이제 많이 타다 보니 이제 공기가 깨끗하면은 가족들도 좋고 그다음에 쾌적할 것 같아서 이렇게 소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생소한 차량 소독 한번 살펴볼까요? 우선 소독에 필요한 기계를 차 안에 비치하는데요. 이 연기가 바로 차량 소독의 포인트. 연막 살균 소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어떤 것도 새 차로 다 끝나는 게 아닌가요? 새 차로 할 수 없는, 고인들이 할 수 없는 송풍구라든지 이레퍼레이터 그리고 바닥 매트라든지 얘는 세균이 있기 때문에 고인들이 직접 닦을 수 없는 부분까지 살균 소독을 해주는 겁니다, 이 작업. 자, 이제 본격적인 차량 소독에 돌입하는데요. 이 연기가 차 안 곳곳에 분사돼 소독이 이루어지는 원리. 미국 FDA 테스트를 통과한 인체에 무해한 연기라는데요. 드디어 15분의 소독 과정이 끝났는데요. 과연 차량 소독은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? 세균 측정기로 비교해봤는데요. 에어컨 송풍구의 경우 소독 후 세균의 8분의 1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자, 이번엔 차량 시트. 소독 전과 후 무려 35배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.